포항 포스코 캠텍과 서귀포 최신예 14라운드 4경기입니다. 네, 오늘 장고대구 미세한 흐름으로 이어져 왔는데요. 네, 일단 반집 승부까지는 온 것 같은데 마지막 반집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. 마지막 한 10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김채용 선수가 끝내기 단계에서 좀만 더 정확하게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일단 2집 반 정도는 남길 수 있었던 바둑으로 보이거든요. 네, 일단 2집 반 차이가 반집까지 좁혀졌어요. 네. 그래도 아직 백은 이 하변에 패가 있지 않나요? 하변 패는 근데 백이 정말 졌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패이고 그건 패간 계산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쭉 유리했던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논외로 치고요. 그리고 계산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쪽을 잇고 따내면 일단 마지막 반패는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를 하나 늘어두는 것이 택감으론 튀기네요. 이렇게 되고 여기를 흙이 두게 되는데 아까와는 달리 이제 반패는 나오는데 이 패는 백이 이기는 패죠. 네, 흙이 패감이 없습니다. 지금 이 패를 이겨서 바둑은 백이 반집승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. 마지막 30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최소 반집은 남길 것 같고요.